제가 이번에 그 결혼 취소해가지고 또 죄송하니까 그래서 좀 뭔가 저희 잘 사는 거 좀. 그래, 좀 안심하실 것 같아가지고. 취소 안 해도 되는데 난 섭섭했지. 엄청 섭섭했지. 내년 안에는 무조건 해야죠. 뭐, 좀 내 입장에서 뭐 상관없어. 내년 날이. 그때 상미 엄마는 참 듬듬하시다. 뭐죠? 딸이 이렇게 있으면은 막 급하지 않아요. 둘 다 딸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두 분 다. 딸이면은 억수로 막 애가 쉬고 막 빨리 쉬고 올리려 하고 이럴 건데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. 옛날 우리 시대 같으면은 이게 허용이 안 됐거든.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저도 저 마음은 그렇기는 한데 동구도 또 애들 보니까 또 예쁘게 또 해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냥 저거 편할 때 나는 했으면 그냥 하는 그런 마음이지 뭐. 제가 고집이 세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엄마가 네, 저를 못 이겨가지고 아유, 쟤를 내가 말 듣게 하느니 그냥 그래 네가 원할 때 해라 이런 느낌? 성격이 내하고 너무 안 맞아도 안 맞네. 우리는 막 어쨌든 남자친구 좀 내고 오락하고 어쩌고저쩌고. 와 어머니들 기싸움이 왜 이렇게 느껴지죠 저는? 아유 상미 씨도 애쓴다. 그니까. 아우 저는 상미 엄마는 참 세련됐다고 시대의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. 딸을 있는 입장에서는 아 그렇게 빨리 결혼식 시키고 살기를 바라지 아 저렇게 나는 저런 마음은 없습니다.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은 느낌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우리 사정도 사정이지만은 저것도 사정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갖다가 그 따라주고 싶지 무조건 저는 강제적으로 뭐 자식이라고 막 이렇게 하라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결혼은. 아니 근데 어머니 지금도 너무 그냥 결혼한 것 같지 않아요? 생각만. 아 그래요 어머니? 나는 한복 입고 있잖아. 시엄마라고 나타나고 싶다. 아 그래요? 네. 빵실이 한 한복 입고. 그래 나도 요래갖고 막 아이고 요래요래 하고 싶다. 아니 이제 하니까. 아 언니. 하니까. 아 언니 하니까. 언니도 해야 되고 아들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내가 이제 잊어버려 된다. 근데 상미 씨도 대단한 게 저거를 다 들어주면서 잘 넘어가요. 분명히 속으로는 지금 신경 쓰이겠지만 어쨌든 하면서. 송 어머니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게? 예? 그래봤던 뭐 1년, 2년이지 뭐. 아 나는 다 나이 더 늦기 전에 내가 한복을 입고. 아, 고우실 때 하시려고? 예. 충분히 고우신데요? 안 그래요. 내가 50대는요 진짜 이뻤어요. 어머니 왜 이렇게 크게 웃어 갑자기? 옆에서 이제 허벅지 이렇게 탁탁탁탁 해드리려고 어머니. 아들아. 미인 앞에서 내가 이쁘다 갈게 기가 타는 것 같다. 엄마! 정신 차려. 네 오른손은 밥 먹으라고 있는 손이 아니다. 왼손으로 밥 먹고 이거. 너무 이쁘다 하시길래. 어쨌든 간에 막 편할 때 하면 돼. 편할 때까지 못 기다려준다 했대. 왜 그 못 먹어? 엉칠라 그러네. 먹어. 저는 저기서 밥 못 먹습니다. 모래알을 씹고 있는 기분일 거야 진짜. 성우 씨가 잘못했네. 왜 요리를 준비해가지고. 성우 씨가 진짜 고생해서 저렇게 맛있는 거 만들어놨는데 대화 주제가 맛있지가 않다. 음식 맛이 안 느껴질 것 같아요. 맛이 느껴질까요? 그러니까. 코로 들어가겠어. 결혼을 되게 원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막 저한테 직접적으로 상미야 너 결혼해야지 하신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. 항상 성우를 통해서 저는 듣고 아 어머니의 마음이 이러시구나를 알았었던 건데 오늘 이렇게 아 결혼해야지 막 계속 이렇게 들으니까 아 뭔가 되게 살짝 죄 짓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되게 무거워진 느낌이었어요. 상미도 마냥 안 할 애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. 네. 아니 결혼을 하면은 성훈이 하고 한다 하더라고. 알람 못 잘 건데. 알람 못 잘 건데. 그러네. 아이고 참네. 아이고 재밌다. 아이고 재밌다. 아니 편할 때 하면 돼 그냥 편할 때. 네.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. 그러니까. 만약 내가 편할 때까지 안 기다려준다. 그걸 알아라.
아니 결혼을 하는 거는 맞는데 너가 마음이 좀 안정되고 그럴 때 편할 때 하라 이 말이지. 아, 그쵸, 내 네. 말은 일단은 너가 일단은 이렇게 살고 너 여기서 더 안정되면 웃잖아. 이거 봐라 집 사가지고 저 좋은 기구에다가 이거 뭐 우리 집보다 영 더 잘 사는데. 맞아. 이제 우리가 헤어지는 거는 헤어짐이 아니라 이혼이야. 그러니까 네, 이제 사실은 시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. 맞아. 아 근데 확실히 그게 있다. 이게 뭔가 가부장적인 그런 네. 그 시절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겪었던 그런 것들이 풍습이 좀 남아 계시네. 맞아 맞아. 아니 성호 씨 어머님은 진짜 다시 태어나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아니 누가 봐도 신혼집에다가 지금 12년째 연애를 그러니까,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건지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그렇지, 안 되시는 거야. 없지. 성우 어머니도 시어머니 시어머니네. 나 그게 신은 어쩔 수 없다 그랬어.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딱 그렇네. 엄마도 장모노릇 넘청 하잖아. 제가 그래서 엄마를 계속 아니 말로는 놔놓고 한다 해도 지고 있는 끝에 너 좋을 때 하락하고 맞아요. 지고 있는 끝에 맞아요. 아니, 저는 안 그래요. 아 저는 안 그래요. 가면서 있잖아 있어. 오늘 그냥 친구 먹겠는데 친구 언니 아니고 친구 그냥 언니라고 해 엄마. 아니 그건 아니지. 장난이잖아. 아름다운 거리 있잖아 이거. 아름다운 거리. 네.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늘 한번 보고 이제 결혼식 때까지 안 보고. 자주 안 만나는 게 좋다. 아유, 아니 바로 봐야지. 그 네가 왜 그거를? 나 상견례 때. 너 너무 그렇게 하지 마. 친해질 수도 있는 거, 너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건데. 아니 안 가까워질 것 같아. 음식도 틀리지, 생각도 틀리지. 맞는 게 솔직히 하나도 없어. 아구도 오래. 아구도 오래. 날 잡으세요. 한 번 더 성우 어머니 양보해드릴게요. 뭐 하세요. 소리 안 하고. 너 좋을 때 해. 하고 싶은 말 다 꾹 치고 너 좋을 때 해. 너 불안해. 아이고. 양가 부모님이 줄타기가 진짜 장난 아니세요. 토크의 고수들이야. 고수들. 나도 성우랑 안 맞는데 나는 그래도 성우랑 맞는 게 많거든? 근데 어머니 두 분 어떻게 이렇게 다르기만 해? 아니 너가 우리는 잘 맞는 거 같아. 우리는 잘 맞는 것도 많아. 그치. 잘 맞는 편이지. 잘 맞는 거 같으면서 엄청 잘 맞아 우리는. 그런데 서로 맞춰가는 거지 뭐. 아니 근데 이제 양 우리도 맞춰봅시다. 예. 맞춰주세요 어머니. 네. 상미 엄마가 나를 좀 맞춰야 되지. 나는 너무 나는 그때 시엄마인데. 맞으세요. 보세요. 완전히 시어머니잖아요. 예. 요즘에는 시어머니 노릇하면 안 돼요 절대. 반반. 어. 딸 가진 사람이 더 그거 한다는데 무조건 시어머니. 와우. 아 시어머니랑 다 맞춰줘야 돼. 목소리 톤을 낮추고. 내 아들. 내 아들. 아니 엄마. 우리 아들. 아니야. 식사 많이 했어. 우리 아들이 한 건데 많이 잡고. 대박이다. 양수캠이지 양수캠이. 말 그대로. 아들이 한 거 엄청 맛있네요. 신세대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. 그러니까요. 지금 세대가 맞죠. 많이 변했죠. 아유 우습다. 그렇지. 아 어떡해. 음식은 네 참 맛있었지만 그래도 그 불편한 마음은 계속 있었죠. 계속 속으로 제발 욕까지는 괜찮은데 뭐 한 방 자꾸 나올까 봐 저는 자꾸 그게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. 상비도 그거를 걱정했었고 이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상 그런 게 생길까 봐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난 그런 건 있었어. 아 어머니 말씀이 우리 엄마한테 아 이거 살짝 조금 엄마가 빈정상할 수 있나 하는데 엄마가 웃고 있고 또 엄마가 하는 말이 어머니한테 빈정상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웃고 계시더라고. 아 그래서 이들은 고수다. 이들은 고수다. 싸우진 않겠구나. 진짜 심한 선을 넘지 않는 한 요 정도 간당간당은 괜찮구나. 살짝 우리 사이 같은 거. 그렇지. 이렇게 사랑하는 엄마랑 얘기했다 참. 엄마가 아직도 그게 불안하냐. 그 결혼이 하는 게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성우랑 막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. 그러니까 엄마도 둘이 믿는데? 그 말씀이 감사하네 진짜. 그래도 쿨하게
그럼 너희는 언젠간 결혼할 거잖아.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마음이 좀 든든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또 감사하고 또 상미도 그 말을 듣고 좀 행동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말고는 뭐 시간 잘 보냈고. 응. 엄마 기분 엄청 좋아 보였어. 진짜? 다행이다. 어머니 몰라, 저 그거 얘기했지? 지소? 어. 얘기했지. 뭐 일단은 탐탁지 않아 하시지. 뭘 하시던데 정확하게?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냐? 응.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고 싶은 건데 이거 완전 그냥 어떻게 뭐 통보니까. 뭐 이렇게 취소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엄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. 그냥 뭐 섭섭하고. 그렇지. 엄마가 그래서 울었잖아. 언제? 그 말씀 듣고? 그냥 그 후에 살짝 맴짓. 내가 진짜 좀 살짝 몹쓸 짓을 한 건가? 그런 생각도 들었어, 진짜. 복잡하지. 사실 우실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. 아 그냥 되게 서운해하시고 아이고 눈에 웃잘라 그러노 한 요 정도 반응이실 줄 알았는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니까 조금 아 생각보다 이 결혼에 대해서 되게 기대? 이런 걸 많이 하셨었구나 실망하셨구나 느꼈죠. 괜히 큰 누나랑 매형도 조금 불편한 자리였던 거 아닌가? 아 조금? 누나가 그랬나? 형이 그랬나? 혹시 우리 때문에 취소한 거냐고. 근데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. 그리고 이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. 누나랑 형이 결혼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. 그치. 그거 아니었으면 오늘 말하는 게 진짜 10배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. 맞아.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뭔가 결혼을 머뭇거리는 두 분의 입장에서는 누나라는 핑계가 참 좋아요. 그건 어쩔 수 없어. 누나가 결혼을 먼저 한다는 건 정말로 핑계예요. 좋은 핑계일 뿐이고. 네, 맞아, 그게 맞아. 서로를 위해서 더 나은 행동일 수도 있다.